네, 읽기 전에 우선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녀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코끼리, 엘리펀트 홈, 코끼리, 여기 코끼리 집이 아니에요. 코끼리 보호소에서의 하루라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자원봉사, 두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네임이 탕가. 네, 제 이름은 탕가입니다. I'm a middle school student in South Africa. South Africa,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맨 남쪽에 있는 나라죠.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중학생. 우리하고, 우리 학과 이제 자원봉사를 할 때하고, 남아프리카에 있는 학생이 이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좀 다르겠죠. Last Saturday, my volunteer club went to an elephant home near my school. 지난주에 토요일에 우리 봉사 동아리는 학교 근처에 있는 코끼리 보호소에 갔습니다. 코끼리 보호소. Elephant home, 이건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코끼리 보호소에 갔다. There were many poor elephants in the elephant home. 당연히 이제 많은 여기 이제 poor라는 것은 이 뜻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가난하다는 뜻도 있고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There were many poor elephants. And for, 코끼리 보호소에는 많은 불쌍한 코끼리들이 있었다. There was는 여기 이 부분에 was냐 were냐는 there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죠. There는 아무 권한이 없고 오로지 그 뒤에 그 뒤에 오는 것이 뒤에 오는 말이 단수냐 복수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S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이 아니라 가엾은 코끼리들이니까 여기 복수여서 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고 했다면 이때는 물론 워가 아니라 워즈가 됐을 겁니다. 네, our day started early. 우리들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First, we fed the elephants. 우리들은 여기 fed 먹였다. 우리들은 feed의 과거형이죠. feed, food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food가 먹을 것이라는 음식이죠. 근데 feed, F-E-E-D는 먹였다는 뜻이고 그 fed는 fed의 과거형. 그래서 먹이를 주었다. 우선 우리는 먹이를 코끼리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Elephants eat a lot. 코끼리들은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So we brought a lot of food to them. 따라서 우리들은 brought는 이제 bring의 과거. brought 가져왔다. 우리들은 가져갔습니다. A lot of food to them. 그들에게, 그것들에게 많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so는 코끼리가 많은 것을 먹음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먹는데 조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자, them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다시 보자, 지시요. 여기 단수는 단수, 복수는 복수, 단단복복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them은 무엇일까? 여기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뭐 특별한 명사 다른 게 없죠? 예, the elephants, 코끼리들이 되겠습니다.
There was only, there was one baby elephant. 오, 여기는 아까는 were 복수형을 썼는데 여기는 was를 썼네요. 그 이유는 바로 one baby elephant. 그 뒤편에 one 한 마리 코끼리이기 때문에 단수이기 때문에 was다. was의 대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was냐 were냐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I fed milk to him. 나는 fed milk to him. feed의 과거형이죠. 먹이를 주었다. 나는 그의 그 힘 힘은 앞에 나온 the baby elephant가 되겠습니다. 이 baby elephant. 다 지워졌네요. 모드를 설정하면 다 지워지는군요. 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써보는 겁니다. 네, 그냥 뭐 들이대 보는 겁니다. 자, 나는 그의 그곳에게 여기 그것이라는 거는 이제 곧 그 아, 네, 원이 재미있네요. 원 원도 있고 직선도 있고. 아, 요 밑에 보면 모드를 누르는군요. 사각형으로 있네요. 이번엔 그럼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눌러서 사각형. 네. 사각형. 아이, 아니네. 예, 다시. 죄송합니다. 이건 뭐 연습이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뭐. 예, 사각형 한번 색 10개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아이, 아이, 에이, 뭐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처음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각형. 사각형. 에이, 그냥 뭐 하죠, 뭐. 나는 그, 힘은 앞에 나온 one baby elephant. 어린 코끼리가 되죠. He was so cute. cute. 그 어린 코끼리는 아주, so. 여기서 so는 그 꾸미는 말 앞에서 so는 아주라는 뜻이에요. 앞에 여기 so는 그래서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꾸미는 말 앞에서는 아주, very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기 코끼리는 졸라 귀엽다. First, 여기 처음이라고 그랬죠. 우선 우린 뭘 했고, 그 다음에 글을 이어나갈 때 순서를 이렇게 정해나가네요. 그 다음에 we cleaned up elephant dung. 이런 뭐야, dung. 코끼리 똥 얘기를, 와, 교과서에서 똥 얘기 저 교직 35년 만에 처음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똥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들은 코끼리 똥을 치웠습니다. 여기 up은 완전히 란 뜻이에요. 완전히 completely 라는 의미인데 깨끗이 싹싹 힘들었겠는데요. 코끼리 똥을 치웠습니다. My friends didn't like this job. 내 친구는 이 직업은 뭐 아직 친구가 아직 사육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this job은 this work. This volunteer work, 이 봉사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But it was okay for me. 저에겐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선 the smell wasn't that bad. That이 특별하게 꾸미는 말 앞에서 그처럼이라는 꾸미는 말로 쓰입니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The smell은 뭐 코끼리 똥이죠. 코끼리 the smell of the elephant dung. 코끼리 똥의 냄새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I also 또한 learned a fun fact. 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elephant dung. 코끼리 똥에 대해서 people make paper. 사람들이 여기 people이라는 단어 자체가 s가 안 붙었지만 사람들이란 복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make 다음에 s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너나 복수 아니면 3인칭 단수 3단 동사 뒤에는 s 붙인다는데 너나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종이를 만든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뭐죠? 예, 코끼리 똥이다. 그렇죠? 하지만 다시 살펴볼 거
단수는 단수, 동이, 아, 똥은 하나, 둘, 셀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복수, 단수, 이수로 받았습니다. Elephant dung paper. 어, 코끼리 동이라니. 얼마나 웃긴가. 여기, how interesting은, 이, 이런 걸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평서문, 평범하게 서술하는 문장 또는 의문문 또는 명령문을 봤지만 이제는 명령, 의, 감탄, 감탄을 하는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무엇이 생략됐을까? 주어 동사가 생략됐어요. 얼마나 재미나? 무엇이? 그것, 그 사실. 그거 그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코끼리 똥으로부터 종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으로 세지오 스크린보드라는 거 이렇게 이용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버벅거리고 그랬습니다. 모두 일반 펜, 일반 펜, 사각형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쨌든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name is Tanga. 내 이름은 Tanga다. I'm a middle school student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다. Last Saturday,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토요일에 자원봉사를 하러 My volunteer club. 저희는 이제 동아리군요. 클럽. 동아리. 자원봉사 클럽. 동아리니까 이제 주말에 갈 수 있었겠죠. Went to an elephant home. 코끼리 보호소에 갔습니다. Near my school. 학교 근처에 있는. There were. 여기 were. 항상 살펴볼 거는 there 자체는 단수,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말이 말에 달려있다. 여기 보니까 there were many poor. 가에 없은 코끼리들이 있어요. 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was가 아니라 were가 되어야 된다. Elephant home, 코끼리 보호소에 we help them. 단수 복수 반드시 확인하자. 여기서 them은 무엇이다? 코끼리 보호소? 아닙니다. 코끼리 보호소?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끼리 보호소 이게 단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뭐가 될까? Many poor elephants. 많은 코끼리들, 가에 없은 코끼리들이 되겠습니다. Our day, 우리 하루는 일찍 시작했다. First, we fed. Fed는 feed의 과거형 먹이다. Feed의 과거형. 코끼리 밥을 먹이를 줬습니다. Elephants eat a lot. 코끼리는 정말 많이 먹었어요. So, 그래서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we brought bring의 과거형 많은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누구에게? 그것들에게. 그것들이 누굽니까? 코끼리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There was one baby elephant. 근데 한 마리의 그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I fed milk to him. 어린 코끼리니까 음식이 아니라 뭘 줬어요? 밀크를 줬습니다. 누구에게? him. 그것에게. 여기 힘이 아까 여긴 them이라고 했죠? them인데 여긴 힘이었어요. them은 왜? 복수니까 코끼리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린 코끼리 한 마리니까 단수니까 힘으로 받았습니다. 예, 영어권에서는 동물도 암수를 구별해서 예, 암컷은 girl, 수컷은 bo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힘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개똥이나 소똥이나 다 뭐 다 그냥 남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만 He was so cute. 예, 이 어린 코끼리, 어린 코끼리는 so cute. 정말 어린 새끼들은 정말 다 뭐 거의 다 귀엽죠? So 여기서 so는 앞에 so와는 다릅니다. 여기 so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해서 결과를 표시하지만 이거는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합니다. 아주 귀엽다. Next 그 다음에 아까 여기 first가 나왔었죠? 처음에 우린 이거 그 다음엔 이랬다. We cleaned up elephant dung.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elephant dung. 똥 얘기가 나온 건 교직 35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 we cleaned up 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업은
똥꼬까지 뚫었다. 예. 완벽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코끼리 똥을 완전히 치웠다. My friends didn't like this job. 내 친구는 이 일, 이 일은 뭘까요? 예, 이 코끼리 똥을 치우는 이 일, 이 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But, 하지만, 이루어져, 오케이. 그러나 나는 괜찮았다. 나는 괜찮았다이기 때문에 but인 겁니다. 여기 아까 so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괜찮았다. 그러나 반대 뜻이니까 나는 괜찮아. That wasn't that bad. 여기서 that은 다시 말씀드리죠. That은 그토록이라는 bad라는 말을 꾸며주는 그 냄새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I also learned a fun fact about elephant dung. 코끼리 똥에 대해서 재미난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다. People make paper from it.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네, 코끼리 똥으로부터 종이를 만드는 거. People make from 코끼리 똥이죠. Elephant dung paper. 코끼리 똥 얼마나 재밌는가. 여기서 주어와 동사가 생략되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컴퓨터 화면에 필기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화면에 판사할 수 있는 스크린보드라는 프로그램이 검색이 되었고요. 여기 스크린보드라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습니다. 내려받아서 열었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바로 이런 모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기 요걸 누르면 그리기 모드로 변경하네요. 요걸 눌러야 되나요? 누르고 일반 펜 기능 선택하고 자유곡선 뭐 직선도 되고 다양한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직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직선 표시가 되고 또 바꿔서 원도 이렇게 원도 되고 예 뭐 이 정도도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오늘 또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검색은 다시 하면 이제 해제가 되고요. 여기 컴퓨터 화면에 필기하는 프로그램 정확하게 주소는 이렇습니다. scienceLove.com 과학사랑.com이네요. 과학사랑. 민서 아야 와우 민서 아빠 와 대단한 우리 와 정말 반갑네요. 예, 과학 선생님이시고 김정식 선생님 또 이거 김정식 선생님 작품이군요. 진짜 세상에는 멋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김정식 선생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묵묵하게 자기 분야에서 좀 성실하게 노력하는 분들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또 은혜로운 저녁입니다.